북한 매체들이 최근 우리 군의 단독 방어 훈련을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연일 비난하고 있는데 정작 북한은 이달부터 넉 달간 겨울철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후 첫 대규모 군사훈련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하늘에서는 헬기가, 지상에서는 탱크들이 얼어붙은 강에 일제히 화력을 뿜자 얼음 기둥이 솟구칩니다. 지난해 1월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한 겨울철 공격 도하 전술 연습입니다. 6.25 전쟁 당시 가장 먼저 서울에 진입한 부대가 선봉을 맡았습니다. 탱크 장갑차들이 질풍 같은 공격으로 적의 방어선을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뜨리면서 도주하는 적들을 맹렬히 추격했습니다. 매년 겨울 넉 달간 이 훈련을 하는데 올해도 지난 1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후 첫 대규모 군사훈련입니다. 군은 지난 8일과 13일 개성 인근으로 남하한 북한군 헬기도 이 훈련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비군인 교도대, 민방위인 노농적위군 등도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남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공격 중심의 훈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북한 대외 선전 매체들은 방어적 성격을 띈 우리군 단독 훈련은 군사 분야 합의 위반이라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